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일러준 방법 그대로 성실하게 실천해갔습니다. 그 후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엑시트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에 대한 송이창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에게는 3년 넘게 배드민턴 파트너로 함께한 동호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지만 이 친구는 그때까지도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래 조용한 성격이라 낯선 곳에 가면 말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지인들과 어울릴 때도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라면 굳이 내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그 친구가 처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과거에 부동산 투자로 크게 좌절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고 그 기억으로 인해 직장 다니는 것 외에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나는 원래 먼저 권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권유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간절함의 정도가 약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아이를 해외로 유학 보내 키우고 있었고 해외에서 국제학교의 수업료뿐 아니라 주거비 및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코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부담하기에는 버거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굳이 먼저 권하지는 않았을 텐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참 힘들어 보여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리 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두 번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부동산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떨어지고 팔면 오르더라고. 그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다 할 정도로 말이야. 그리고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생각해주는 건 정말 고마워. 근데 주변에서도 이제는 다들 말려.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돈이 묶인 지인들이 여럿 있거든. 그걸 보니 부동산은 정말 아닌 것 같았어. 난 앞으로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에 부동산 투자에서 안 좋은 결과를 맛봤던 기억과 계속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실패담으로 인해 친구는 부동산과는 아예 담을 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경험을 전혀 해보지 않았더라면 더욱 나을 뻔했습니다. 이 친구는 주변의 실패담에 더하여 본인의 실패담도 가지고 있는 경우였기에 훨씬 더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이전에 투자해서 본인이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도 이해시켜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처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말이야. 투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결정한 거였어? 아니, 그건 아닌데 주변에서 분명히 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그런 소문만 듣고 투자한 것은 아니야. 주변에 있는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러서 중개사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종합해서 신중히 결정한 거였다고. 중개사들의 의견만 듣고 조사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중개사들의 의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주변 시세 파악 등을 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은 너의 몫인 거지.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주변 지인들 중에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 있어? 아니, 내가 알기론 부동산에 대해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은 없어. 근데 공부를 한다고 뭐가 특별히 달라져? 투자는 타이밍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부동산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분야야. 공부를 하면 실패 확률은 낮추고 성공할 가능성은 확연하게 높일 수가 있거든. 내가 말하는 그 타이밍도 공부를 해야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소문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말만 듣고 타이밍을 판단해서는 안 돼. 공부를 한 사람은 그런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 차이가 정말 크게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야.
이 한 번의 조언으로 바로 친구의 마음이 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특히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심심풀이로 읽어보라면 책 한 권을 선물해줬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운동이 끝나고 그 친구가 불쑥 나에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나도 공부하면 정말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드디어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은 거야. 응, 그날 내 말을 처음 듣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책을 읽어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갇힌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부동산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지 모르고 내 조언을 너무 가볍게 들었던 것 같아. 미안해. 선물했던 책에 적혀있던 내 이름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동산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시작도 안 해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기도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볼게. 잘 생각했어.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잘 따라온다면 너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자의 길을 걷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의 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일러준 방법 그대로 성실하게 실천해갔습니다. 그 후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부를 시작하고 불과 3년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순수익으로 말입니다. 매매 차익 역시도 상당합니다. 참고로 나는 그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외에는 가격이 오를 부동산을 추천해 주거나 하는 등의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스스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는 공부를 하며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게 되었고 굴레의 삶에서 벗어나 지금은 직장을 부업이라 여기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지금도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친구가 만약 그때 나의 조언을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직장에 얽매여 사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현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넉넉한 월세를 받는 상황에서의 직장 생활은 또 다른 느낌이리라. 이처럼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거나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한 사람이 아닌 성공한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세요. 주위에 실패한 사람 또는 노력조차 해보지 않은 이들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작은 난관을 만나더라도 그것 봐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친구들이 말한 대로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살 걸 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한 채 쉽게 포기하고 본래의 생활로 복귀해버립니다. 그러나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조언이나 성공담을 통해 난 어떤 난관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고 다음 단계만 넘어서면 괜찮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라고 확신하며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이 꼭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그가 크게 성공한 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다음 단계를 조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앞서가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책에 나오는 어떤 위인을 그 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변에 부자가 많으면 또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가 많으면 부자의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곁에는 부자가 많고 가난한 이의 주변에는 가난한 이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자의 친구가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평범한 직장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겠지요. 현금 흐름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다면 그때부터는 직장 다니는 것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이고 언제든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유는 시간과 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해야 한다고 필자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송이창 저자님의 엑시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